어제 법원에선 선고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해를 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남성은 작은 흉기를 지닌 채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고등법원에선 종친회 정기총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1심 판결을 무효로 해달란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요청한 이는 1심 판결에 불복한 50대 남성 조모 씨. 조 씨는 제기했던 항소가 기각되자 갑자기 품속에서 작은 흉기를 꺼냈습니다. 조 씨는 이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습니다. 조 씨는 복부에서 피가 조금 나는 작은 부상을 입어 법원 측에 의해 지혈 조치된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는 모든 사건 관계인들은 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 씨는 작은 흉기를 지닌 채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흉기의 금속량이 워낙 적고 가벼워 보안 검색대에서 인식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측은 사건 직후 실험해본 결과 검색대마다 인지 정도가 달라 경고음이 울리는 경우와 안 울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검색대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 기일이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법원 측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